궁금한 건 묻혀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네. 핸더의 레릭 기타를 만나볼 수 있는 로드원 시리즈. 네. 출시 당시 가난한 자들의 커스텀샵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높은 완성도로 팬더 멕시코 라인업을 대표하는 시리즈로 자리 잡았습니다. 출시 이후 팬더는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개량해 왔으며 특유의 빈티지한 외관과 사운드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은 전세계 연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구형 로드원과 신형 빈테라 로드원 텔레캐스터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두 대의 50년대 컨셉 로드원 텔레캐스터의 사운드를 비교해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멕시코 빈테라 로드원 50th 텔레캐스터. 팬더 멕시코 로드원 50th 텔레캐스터. 은총씨 연주를 통해 로드원 텔레캐스터의 매력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이제는 뭐랄까, 물론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이 로드원 시리즈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는 기타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0만 원 초반선이라던가 뭐 혹은 뭐 좀 세일 들어가면 뭐 거의 뭐 걸리기 직전까지도 그렇죠. 했었는데 뭐 이건 너무 옛날 네네. 이야기죠. 뭐 사실 인건비 상승과 그리고 아무래도 그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자연보 거기 저기서 각 기타 회사들 불러 저기 회장님들 불러 모아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왜냐하면 뭐 생필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악기 업체 좀 제재가 좀 다른 데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제가 이 악기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이 로드원 시리즈를 만났을 때 그 완성도와 이 가격에 많이 놀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고 많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 팬더 로드원 시리즈 같은 경우는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 로드원 시리즈도 로드원 시리즈만의 이 사운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구형과 신형 두 대의 모델의 사운드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존재를 네. 했지만 이게 성능적인 차이가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이제 어폐가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성향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팬더 멕시코에서도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상위 기종이다 보니까 텔레캐스터 특유의 그 뉘앙스를 정말 잘 살려주고 퍼커시브한 연주 정말 잘 어울리는 사운드를 연출을 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대의 이 로드원 시리즈 텔레캐스터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소감을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소감이란 게 있을까요? 뭐 텔레는 텔레다. 뭐 사실 뭐 그 텔레캐스터만큼 자신의 색깔을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내는 기타가 흔치 않죠. 그러니까 뭐 물론 다른 기타들도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냅니다만 텔레캐스터만큼은 뭐 어느 회사든 어떤 픽업을 썼던 간에 뭐 나는 텔레캐스터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 오리지널이지 않겠습니까? 이 팬더가.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한 거는 뭐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셨을 때 이제 연주감 자신의 연주감이 얼마나 잘 맞느냐. 그리고 이 로드원을 처음 접하신 분들 약간 당황하실 수 있는 게 아까 가난한 자의 커스텀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니시 자체가 이제 레릭이 많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커스텀샵 방식과 조금은 달라요. 훨씬 좀 더 건조하고 매트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그 요런 기타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그 처음에는 뭐 좀 쳤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제 계속 손때가 탄다고 그쵸. 하죠. 그러니까 요분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넥 쪽의 색깔이 변해요. 변하면서 이게 점점 나무가 뭐 에이징된다 이런 표현이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 손에 길들여지면서 네. 이 피니쉬 이 느낌도 달라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손으로 내 손때를 타는 모습을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기타예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런 접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인 기타 있으시고 텔레캐스터를 구매하고 싶은데 텔레캐스터를 굳이 정말로 커스텀샵 끝까지 가서 투자를 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필요는 한데 드려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세팅 잘 받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팅을 딱 맞춘 다음에 쓰시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은총 씨가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 이 팬더 커스텀 샵 레릭과 이 로드원 시리즈 레릭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팬더 커스텀 샵 레릭은 물론 인공적인 레릭이긴 하지만 정말 오랜 기간 연주를 통해서 달아진 듯한 느낌이 드는 이 연주감 넥 뒤에서 이제 느껴지는 연주감들이 있는 반면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처음 잡았을 때 아 이거는 새 기타를 깠구나 라는 느낌은 분명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은총 씨 말대로 이 예정을 가지고 오래도록 연주를 해주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신의 연주자의 이 연주감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생각보다 빨리 될 겁니다. 손에 딱 맞는 그 편안한 연주감을 찾으실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의 커스텀샵이라고 부르기에는 이제 다소 가격이 많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의 커스텀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합리적인 가격에 레릭 기타를 만날 수 있는 팬더의 레릭 기타를 만날 수 있는 로드원 시리즈 오늘 함께 같이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강고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